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3년 12월 8일, 12월 둘째 주 금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벌써 12월도 첫 주 경마가 지났어요. 이제 12월 경마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뭐 지난주에는 뭐 999 배당도 좀 잡고 메인 승부에서 그런 대로 몇 개 좀 때려 먹었는데요. 이번 주도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뭐 12월 달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돈 들어갈 때도 많고, 그죠? 여러분들 지갑이 좀 따뜻해질 수 있도록 제가 좀 많이 도움이 되드려야 될 텐데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뭐 항상 그렇듯이 열심히 하는 조철이기 때문에 노력의 결과가 분명히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조철의 촉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죠. 노리는 배당짜리, 아나짜리들이 선전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뭐 각설하고 오늘 금요경마 승부처 부산 2679, 제주는 256,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가 5경주, 6경주, 부산은 6경주, 9경주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계좌이체로 문자 신청하시는 우리 회원님들 가능하면 좀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부득이하게 내일 당일날 신청하시는 분들은 9시 이전에 좀 입금을 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에 새마을 금고 노란색 라인에 있는 게 문자 신청 번호죠. 조철 직통 번호도 있고요. 그 아래 하얀색 라인에 월정액 한 달 문자입니다. 한 달 월 12회 20만 원입니다. 하루 문자가 3만 원이니까 12회면 36만 원이죠. 거의 반값으로 할인이 됩니다. 월정액 이것도 많이 이용들 해 주십시오. 자, 이제 승부처도 공지를 다 드렸고, 자, 요 예상에 앞서서, 야, 그 말, 그니까 한마디가 또 여러분들 궁금증을 좀 자아내게 했나 봅니다.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실 라이브에서 부산경마 10마 중에서 한 놈 노리는 놈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몇 분이 유튜브 댓글에도 남겨주셨고 또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 계시고 힌트를 좀 줘야 알 거 아니냐,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좀 될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제가 그 육곱마필이기 때문에 어느 경주에 편성이 될지를 몰랐죠. 일요일 경주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놈이 일요일 10마 게임에 편성이 됐으니까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께 혹시 궁금하실까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려달라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셔가지고 일단은 금요일날 10마가 아니라 일요일 10마에 그놈이 들어갔다 요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뭐 그 경주뿐만이 아니고 다른 경주도 매 한 가지 또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300이고요. 별정 A로 펼쳐지는데 비슷한 기복마필들의 접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14조 윤영은 윤영기 조교사 마방에서 6번 하이위너 대가리 팔리죠.
거기에 8번 히어 더 퀸이라는 마필도 많이 팔립니다. 박태종 기수가 내려가서 올라갔는데 6번, 8번이 14조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18조 이정표 마방에 이것도 인기마죠. 5번 마 희망 플라잉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했고 고노찬이가 기승을 한 9번 마탑 볼트 5번, 9번 요거는 또 18조에서 동반 출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14조와 18조의 양동 작전이 변수가 될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이 경주의 승부 포인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14조에서 나온 6번 하이위너, 8번 히어더퀸. 자, 그 중에 6번 하이위너가 대가리가 팔리는 경주입니다. 이 하이위너는 직전 경주 대길이 팔리고 아쉽게 부러졌던 마필인데, 잘 뛰었어요. 잘 뛰고 3착이죠. 요거는 우리가 한 방으로 쌍복식 거꾸로 뒤집어서 한 방으로 찍어 먹었던 경주죠. 9번 러프트레일이었나요? 아무튼 9번, 10번 한 방으로 역상복으로 때려 먹었던 그런 경주에서 대길이로 팔렸던 경주인데 자, 요번에 또 대가리로 팔립니다. 뭐 말이 어디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직전에도 잘 못한 거 없이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비트레이서도 대가리 팔리고 억지로 갖다 댔죠. 자, 6번 하이위너. 인기 대가리를 그대로 믿을 것인가가 관건이고요. 8번 히어더퀸은 뭐 별다른 진료 사항은 없어요. 별다른 부상은 없는 것 같은데 발주가 문제죠, 이놈은. 항상 초반 발주가 너무 늦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마필인데 뭐 박태종 기수, 국민 기수죠. 열심히 밀어제끼긴 합니다만은 발주가 어떻게 해결이 될 건가?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6번, 8번 이 대끼리마권, 준대끼리마권, 아마 대끼리마권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마권은 6번, 8번 마권은 없다. 안 본다. 없다가 아니고 안 본다. 자, 그렇다면은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한 마리를 뽑아서 공략을 하는 거겠죠. 자, 부산 이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승부. 자, 예측권 10장인데요. 짭짤하게 한 방. 조철에 달라박스 대가리로 놓고. 뭐, 6번 하이위너도 있고, 8번 히어더퀸도 있고, 다 있지만, 대가리는 딴 놈이다. 우리는 남들이 다 대가리를 놓는 6번 하이비너는 후차권이다. 와봐야 후차권이고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뭐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직전 경주보다 조건이 좋아졌다. 조건이 좋아졌다.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아무튼 훈련도 그렇고, 훈련도 직전 경주 대비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올라왔고, 직전에 전개가 좀 꼬여가지고 아쉬웠던 놈인데, 요번 경주는 전개도 조건이 좋아졌다. 그 놈이 바로 우리 달라박스 대가리로 놓고 공략하는 놈이니까요.
요놈을 쌍복 대가리로 놓고, 요놈을 쌍복 대가리로 놓고, 첫 번째 승부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한방 달러 박스로 때릴 테니까, 부산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주는 쭉 넘어가서 6경주죠. 네,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부산 6경주. 자, 그 전에는 이제 제주 경마 승부처가 중간에 좀 많이 껴 있을 거고요. 자, 이제 부산 6경주로 넘어와서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요 부산 6경주는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수요 프레쉬에서 자세하게 풀어드렸던 그런 경주죠. 자, 11번마 월드 드래곤입니다. 11번마 월드 드래곤. 승군전이에요. 승군전이지만, 이게 직전 경주 여러분들도 뭐 복귀들 다 해보셨으리라고 믿는데, 보는데, 직전에 완전히 전개를 무리하게 풀고서도 외곽을 뭐 많이 돌았죠. 다른 마필들보다 경주거리 손해를 상당히 많이 봤었는데, 그러고도 딴 놈들을 다 제치고 대가리를 쳤습니다. 이번에도 뭐 코스가 외곽이긴 합니다만은 동거리 1300이고요. 11번 월드 드래곤. 승군전에 그렇게 센 놈도 별로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11번 월드 드래곤. 뭐 대가리로 그대로 인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후착이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다. 요거는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방 가는 거죠. 자, 이번 6경주. 11번 월드 드래곤은 대가리로 놓는데. 꼬랑지가 뭐냐? 꼬랑지. 제가 어저께 요놈이 안 팔릴 거다. 짭짤하게 한방 갈길 놈이 있다. 어제 수요 라이브에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조철이 노리는 놈, 또 불안한 인기마, 싹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를 시청 안 하신 분들은 수요 프레시 라이브를 꼭 시청을 하셔가지고 부산 6경주 11번, 14번이 아니고 11번이죠. 11번 월드 드래곤을 놓고 아나짜리 한 방. 어떤 놈을 얘기를 했는지 수요 프레쉬 라이브에 자세히 풀어놨으니까 수요 프레쉬 라이브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6경주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타로 부산 7경주예요. 5군 1200이고요. 레이팅 35점까지. 자, 오늘 부산 세 번째 승부처 부산 7경주입니다. 안쪽에 있는 1번마 해운대스타가 현장에서 대가리가 팔립니다. 김영민이네. 박재희가 계속 올라가서 성적을 내고 있는 마필인데 꾸준히 띄워주고 있어요. 3착, 3착, 2착. 자, 요 1번마 해운대스타가 박재희가 타면서 걸음이 좀 올라왔죠. 그 인기마로 좀 팔리다가 직전에 좀덜 팔리고 들어왔습니다. 자, 요번에 해운대스타가 대가리가 팔립니다. 뭐, 기수도 좋고, 뭐, 혈통도 괜찮죠.
혈통도 한선잠하고 1번 게이트고 조건이 다 좋아요. 그래서 대가리가 팔립니다. 얘가 대가리가 팔리는데, 자, 얘가 지금 1번 게이트, 2번 게이트, 3번 게이트 한 1, 2, 3 게이트에서 뛰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10번에서 뛰었고 9번에서 뛰었고 8번에서 뛰었고 그 전에 5번 게이트에서 바닥 쳤고. 자, 1번 게이트입니다. 요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무턱대고 1번 놓고 들어가기에는 불안한 구석이 없잖아 있다. 1번에서 자칫 모래 맞고 진상 떨무는 안에서 대가리 쳐들고 난리 버거지 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번 경주는 1번마 해운대스타가 대가리가 팔리지만 요거는 또 딱 걸린 것 같다. 1번 해운대스타가 대가리인데요. 자, 물음표입니다. 역시나 7경주가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죠.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다. 결론은 1번마 해운대스타가 불안해 보이고, 그러면 어떤 놈이 달러박스냐? 요거 제가 오픈 공개를 했죠. 언제? 어제 수요 라이브에서 요것도 공개를 다 해놨습니다. 부산 7경주, 부산 7경주, 뭐 조철의 승부처 6경주 7경주 어제 수요 라이브에서 다 공개를 다 해놨기 때문에 수요 프레시 라이브만 참고하시면 부산 6경주와 7경주 달러박스 승부와 찍어먹기 승부 편하게 자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수요 프레시 라이브 꼭 살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해운대스타가 좀 불안한 거 여러분들께 왜 불안한가 말씀 다 드렸죠. 아무리 뭐 수요 프레시에서 다 보시더라도 기본 왔고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7경주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부산 마지막 경주, 마지막 메인 승부 9경주입니다. 부산 9경주. 자, 혼합 3군 1400 핸디캡 레이팅 65점이고요. 역시나 대가리가 불안한 달러박스 경주입니다. 11번마 벌교의 꿈. 요 벌교 시리즈가 꽤 잘 뛰죠. 마주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말을 꽤 잘 고르는 것 같아요. 자, 김동현 기수하고 계속 호흡을 맞추고 있는 11번마 벌교의 꿈. 아마도 뭐 전라도 벌교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그거는. 자, 11번 벌교의 꿈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꾸준하게 뛰면서 이제 3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한타 결정력이 없죠. 10전 뛰는 동안 3군에 올라오긴 했는데 우승은 두 번밖에 없어요. 2착이 네 번이야. 그죠? 직전 경주 승군전 부담 중량 58에서 52로 덜었죠. 거기에 10번 게이트긴 했지만 선입 경계로 차분하게 끈끈하게 올라왔습니다. 다른 경주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자, 이번 경주는 안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좀 포진이 돼 있습니다. 페이스가 그래서 좀 빠르게 갈 것 같은데 1번 하늘질주가
일본 게이트에서 쏘고 나갈 수 있고, 게이트 열리자마자 튕겨져 나갈 2번마 어메이징 푸시라는 마필도 있고, 자, 이 5번 몽땅 연필도 삘 받으면은 선행 쏘고 나갈 수가 있어요. 1번, 2번, 5번, 그죠? 거기에 9번마 황후대장군도 옆에서 갖다 붙일 겁니다, 윤영석이. 뭐, 되건 안 되건 떠나서, 뭐, 이런 마필들이 전개가 상당히 빨라요. 자, 11번마 벌교의 꿈이 과연 외곽에서, 최근 경주들 뛰듯이 자리 잘 잡고 뛰겠느냐?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그래서 3연속 입상을 하고 있는데, 아, 4연속 입상이죠. 당연히 대가리가 팔리겠죠. 하지만 경마라는 거는 대가리는 부러지라고 있는 거다. 뭐별 이상이 없으면 일부러 부러뜨릴 일은 없지만, 부러뜨릴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부러뜨려야죠. 그죠? 그래야 배당이 나오고 승부가 되는 거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벤츠 한대 가자. 요거는 상한가 한 방, 마지막 경주 제대로 한방 걸린 것 같습니다. 11번 벌교의 꿈, 제가 왜 불안한지 대충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도 노리는 대가리, 노리는 대가리. 높게 평가하는 게 최근 모래 적응을 이제 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3군에 뛰면서 모래 적응을 거의 다 끝낸 놈입니다. 그래서 경주 전개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전개가 유리하다. 선취입 전개가 자유로운 한 놈. 1번 하늘, 1번, 2번, 5번이 앞선 페이스, 9번 황후대장군까지 앞선 페이스를 흐트려 놓으면 뒤에 있는 놈들이 올라올 건데, 그렇다고 11번 벌교의 꿈은 초반에 삐딱해 갖고 얘가 항상 뛰든 페이스가 있는데, 그죠? 뛰든 페이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번, 2번, 5번이 9번까지 얘네들이 선행 경합을 하든 일렬 횡대로 가든 가면 11번 벌교의 꿈 바로 5반매, 6반매까지는 최소한 요 자리가 붙어야 되는데,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마필들에 밀려가지고 초반에 외곽에서, 아, 외곽에서 밀다가 자리가 전개가 안 나오면 여기 도르면 그대로 뒤지는 거고, 그러면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요 전개부터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힘 빼고 이렇게 편한 전개로 들어가는 전개로 지금까지 입상을 했는데, 뭐요 자리에 있든 요 자리에 있든 이게 후미로 쭉 밀려버리면 이거 이제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번이 얘가 대가리가 팔리지만, 자, 우리는 다른 놈, 노리는 놈을 놓고 들어가야 되겠다. 딱 걸렸다. 그래서 두 번째 메인 한방 때려야 되겠다. 예측권 20장. 조철의 달러 박스를 한놈 놓고, 11번 벌교의 꿈도 있지만, 벌교의 꿈이 부러지면 나오는 배당까지 우리는 쏠쏠하게 챙겨가면서, 라스트 메인 승부, 구경주,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때리려고, 여러분들께 호주머니 속에 깔끔한 놈 하나 준비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현장 예산 꼭 참고하셔가지고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조철과 같이 마무리 한번 하시자고요. 부산 구경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경마 여러분들과 배팅 계획 한번 따져봤고요. 자, 이제 제주 경마. 이번 주에는 제가 제주 경마에서 한구라 한다고 약속을 드렸죠. 계좌번호 계좌이체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요 방송 끝나면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내일 당일날 하시는 분들은 9시 이전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월정액 12에 한 달 문자 이것도 참고들 많이 하시고,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특히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가 많아야 조철의 영상도 한 번이라도 더 비춰지죠, 유튜브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좀 하시고요. 자, 이제 제주 경마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먼저 제주 이경주. 제주 이경주가 오늘 급여 경마 첫 번째 승부처죠. 제주 이경주에서 기분 좋게 한 구라 때려 먹고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주 이경주입니다.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 A형 700만원 미만이고요. 4세 이하 마필들, 신예 마필들의 접전인데 인기마 접전입니다. 자, 이 2번마 행운대통 뭐 직전에 뛴 거 보면 어쩔 수 없이 얘가 대가리 팔려야죠. 직전 대비 부담 중량 57kg인데 직전에 인기 4위에서 끝걸음도 좋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놈들이 몇 못 뛰어가지고 얘 끝걸음이 좋게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거기에 부담 중량 57kg까지 올라간 행운대통, 뭐 요 정도면은 내가 한번 대가리 한번 쳐야 되겠다 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한 놈이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2번마 행운대통이 대가리가 팔리지만 오늘 제주경마 첫 번째 달러박스 예측권 10장 첫 번째 달러박스. 행운대통도 좋지만요, 조철이 노리는 요놈이 쌍승식까지 저는 노릴 수 있는 대가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2번 행운대통도 한 방으로 때릴 수 있지만 또 한 마리 완장으로 때릴 아나짜리가 있습니다. 요거 한 두 방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 힌트를 좀 드리면 직전 경주 탐색성 경주. 그건 뭐예요? 직전에 안 간 놈, 덜 간 놈, 뭐 요렇게만 그냥 표식을 하겠습니다. 요번에도 만약에 잡바이 시키면 요 다음번에는 배당 떨어졌을 때 더 때려 먹으면 됩니다. 요놈 직전 경주에 탐색성 의도가 훤하게 눈에 보인 말이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도 직전 경주 제가 요놈 놓고 추천을 했다가 제가 인천 연수지점에서 원래 기수욕을 잘 안 하는데 요 경주 끝나고는 기수욕을 좀 했습니다. 뭐 안 간 애들 일부러 잡아 빼는 애들은요, 어린애건 남녀노소 여자건 남자건 나이가 적건 많건 상관없이 기수가 기수답지 않게 파는 애들은
잘리는 게 맞습니다. 뭐 조교사 핑계대고 지랄하고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기수들도 까딱하면 조교사 바르고 나가는 애들 있잖아요. 잘릴 때. 근데 아무튼 직전 경기에 안 갔다고 판단이 되는 놈, 요 놈을 쌍복식까지 노리면서, 쌍승식까지 노리면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3창까지도 사실 수가 있는 경주죠. 큰 배당은 아니지만 역상으로 뒤집어서 한방 조질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승부처로 잡았으니까요. 제주 2경주 짭짤한 배당으로 쌍승식 배당도 꽤 괜찮을 거예요. 3창승 하시는 분들은 2경주에 뭐 3창으로 한 두세 방만 갖다 때려도 한고나 걸릴 것 같습니다. 자, 2경주 달러박스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이제 제주 메인 승부 제주 5경주하고 6경주죠. 아, 그리고 요거 제가 여러분들께 좀 공지사항을 다시 한번 드리겠는데 현장 예상이 요즘 조철이 목소리가 좀 작죠. 목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중얼중얼중얼 하면서 현장 예상을 합니다. 그건 몸에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그 계단에 나가서 하든 주차장에 가서 하든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요 주위에 조철에다 팬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조철이 남들한테 피해 안 주는 선에서 조용히 그냥 자리에 앉아서 집중하면서 단 1분이라도 배당판 더 보고 분위기도 보고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작다 그래서 현장 예상 목소리가 왜 이렇게 기어들어가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줄어들면 아, 조철이가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냥 자리에서 녹음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작다고 어디 아프냐고 저한테 문자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장 예상이 목소리가 작으면 조철이가 안에서 그냥 자리에서 녹음하느라고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 자 오늘 제주교차 첫 번째 메인입니다. 이번 경주는 현장 예상을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가리는 있는데 후차권이 난전이다. 역시나 사전 인기도도 쭉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3번마 소록별을 제가 대가리로 놓고 메인 승부 들어간다 그랬죠. 자 제주 5경주가 오늘 첫 번째 제주 메인 승부입니다. 제주 메인. 자, 예측권 20장.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에서 3번 소록별을 놓고요. 5마리 언급을 했어요. 1번 천년 약속, 5번 임명장, 6번 천지 타임, 8번 드림 명성, 9번 색달 미소까지. 그죠? 1 놓고, 3 놓고, 1, 5, 6, 8, 9번. 그죠? 3을 대가리로 놓고, 아이고, 이거 이쪽 화면을 안 넘어갔네. 자, 3을 대가리로 놓고, 1번, 5번, 6번, 8번, 9번. 자, 오늘 제주 메인 승부인데요. 3번 소록발은 선행 가서 버티는 그림. 얘가 부러지면 뭐 못 먹는 거죠. 소록발 부러지면 못 먹는 거예요. 하지만 소록발은 웬만하면 들어온다. 결론은 자 이 3 놓고 1, 5, 6, 8, 9. 자 요 중에
어제 제가 수요 프레셋에서 요것도 두 마리. 요놈 두 마리는 꼭 노려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이 다섯 마리 중에서 두 마리를 어저께 공개를 했죠. 요거는 현장에서 제가 한번더 째려보고 배당판 흐름도 살펴보고 이런 건뭐 조철이 주특기 아닙니까? 찍어 먹기 이런 거딱 들어가는 거. 3번 소록별을 놓고 자를 놈들 자르고 예치권 20장, 예치권 20장 상한가로 한번 시원하게 때릴 테니까 3번 소록별 대가리로 놓고 찍어 먹기 한 방, 멋지게 한방 갈겨 먹을 테니까 제주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주 육경주입니다. 제주마 3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80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금주 제주 경마도 그렇고 부산 경마도 그렇고 금주에는 어제 제가 방송을 했던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오픈 공개로 여러분들께 마본을 다 까드린 그런 경주들이 승부 경주로 많이 잡혔습니다. 그만큼 수요일 날 방송하는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는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조철은 방송할 때막뭐 라이브 방송할 때 수요일 날은 이거 숨기고 저거 숨기고 이러는 거 하나도 없죠. 제가 추천드리는 그 경주는 몽땅 마번을 다100%다 까드립니다. 그래서 또 그렇다고 그런 거는 추천 경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예상도 아니죠. 그런 거안 해도 먹고 삽니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께 까드리기 때문에. 자, 요거 제주 육경주도요. 5번만 명품 여왕. 대가리가 팔리죠. 뭐 좋습니다. 최근 출입력 좋고 명품 여왕도 어제 조철이 좋게 보는 마필 중에 한 말이죠. 그런데 다만 하나 찝찝한 거는 처음 달아보는 59kg가 과연 특히 추임마들은요. 직선주로 해서 마지막 코너 돌아갔고 제주애들 여기서 추입을 시작을 하는데 평소 같으면 외곽으로 쭉 빼가지고 쭉 날라오는 마필이 명품 여왕인데 가운데서도 쭉 뚫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부담 중량이 높다 보면 기수 생각하고 다르게 여기서 이탈력으로 치고 나오지를 못하는 수가 생깁니다. 그러면 자빠지는 거야. 그래서 요번 경주는 추입으로 올라오는 5번 명품 여왕보다 조철이 노리는 한 놈이 있다 그랬죠? 자, 육경주가 오늘 두 번째. 오늘 마지막 제주 메인 승부입니다. 반지 한대 가자. 반지 한 대. 요거는 6번 명품 여왕이 부러지면 배당이죠. 자, 조철의 달러박스 어제 수요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5번 명품 여왕에도 한방 조질 거예요. 명품 여왕에도 한방 조지고. 두 마리 제가 배당으로 5번 명품이가 빠지면 요놈 놓고 두 놈은 배당이 나올 것이다. 요 마번까지도 제가 오픈 싹다 해놨으니까 조철의 수요 라이브 꼭 한번 청취를 하시고 시청을 하시고 내일 금요 경마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육경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예상방송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검다리 실전배팅 예정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내일 승부처는요, 제주 256, 부산 2679,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 56경주, 부산은 6경주, 9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특히 알람 꼭 눌러주세요. 알람 꼭 눌러주시고, 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요거 방송 끝나고 얼른 문자 신청해 주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금요예상 좋은 예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